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밥상 위에서 환경운동도 하실 수 있고 또 건강도 더 생각하실 수 있는 이런 채식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채식을 한지한 17년 정도 됩니다. 맨 처음에 채식을 시작했을 때는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볼까? 그래서 오래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잠시 해보다 말 생각이었는데요. 채식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뭔가 좀 나랑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채식을 한 100일 정도 더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무렵 제가 첫 번째 대학을 졸업하고 두 번째 대학에서 한약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뭔가 먹고 살 걱정을 하던 때였는데 100일쯤 채식을 하고 나니까 채식한 약국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내면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채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요, 독재 치하에서 많은 친구들이 민주주의 운동을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시위를 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저는 참 돌을 못 던지는 소심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나의 결에 맞는 조금 나도 사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적인 삶에 매우 인상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조금 나도 비폭력적인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귀농을 했었고요. 귀농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시골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농사도 지을 줄 몰랐고 뼛속 깊이 도시 것이었기 때문에 시골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로 관념과 가치만 잔뜩 가지고 있고 현실은 굉장히 가난한 그런 저의 실존을 발견하고 다시 쓰디쓴 좌절감을 안고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자, 비폭력적인 삶은 그저 저의 머릿속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식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20대 때 꾸었던 꿈이 이 채식이라는 생활을 통해서 실현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채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에도 우리가 먹는 고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또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라든지 전염병 팬데믹과 같은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먹는 고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가깝게는 정말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고도 내가 만약에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근사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자, 한약국을 채식 한약국으로 열고 나서 이거를 그냥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환자분들에게도 알리고 또 시민단체의 인연이 닿는 곳에 가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뉴스에서 비틀즈 전 멤버였던 폴 매카트니가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하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해서 기후변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Less Meat, Less Heat라는 슬로건을 걸고 환경운동으로 리프리 먼데이라는 운동을 제안했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자마자 저의 내면에서 아주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걸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고기 없는 월요일이었습니다. Don't look at me, it's way too soon to see what's gonna be. Don't look at me. All my life, I never knew what I could be, what I could do, then we were new. 어떤 단체 이름으로 고기 없는이라는 이름을 넣는다는 게참 모험이었는데요. 많은 분들께 제가 의견을 여쭤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 문제를 지적해 주는 거는 괜찮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에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폴 매카트니는요, 채식주의자세요. 연세가 76세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공연하는 걸 제가 직접 봤는데 한 3시간 동안 게스트 없이 그분 혼자 무대를 막 뛰어다니세요.
업라이트 피아노, 어쿠스틱 피아노, 일렉트릭 기타, 그다음에 클래식 기타, 심지어는 무대가 끝나고 나서 깃발을 들고 저 무대를 막 어린아이처럼 깡총깡총 뛰어다니셨어요. 누구도 그분이 76세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분은 아주 쉽게 단순하게 바로 채식과 동물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폴 매카트니의 영향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채식을 하게 됐고요. 또 글로벌하게도 이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맨 처음에 생각해 보면 고기를 먹지 않는 아주 엄격한 식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채식을 할 때는 고기를 완전히 끊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당연한데요. 최근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채식을 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기를 적게 먹자고 얘기합니다. 바로 리듀스테리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제가 베를린에서 열린 육류 소비 감축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이라는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의 주제는 50x40였습니다. 즉 2040년까지 육류 소비를 50% 감축하자는 아젠다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 600명 정도의 환경운동가 또 환경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아젠다를 내건게 된 거는요.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후에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고기를 먹는 것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기후 악당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30년까지 육류 소비를 50% 감축하자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헐리우드 스타가 있었는데요. 바로 터미네이터 몸짱으로 알려져 있는 아놀 슈왈제네거였습니다. 아놀 슈왈제네거는 오랫동안 고기를 먹으면서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고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그의 노후에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병에 걸려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식단을 바꿔보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식단을 바꾸니까 웬걸 더 활력이 생기고 건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놀 슈왈제네거가 그때부터 LA 주지사를 지내시면서도 UN 기후변화 환경회의에 들어가서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정부의 50% 육류 감축 선언에 영향을 받아서 아바타의 영화 감독이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함께 게임 체인저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 체인저스는 운동선수들의 실제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옛날 검투사들이 채식 식단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냈다는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 같은 경우는 아바타 영화를 실제로 열대우림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열대우림에서 찍으면서 그런 실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열대우림 원주민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영향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의 섹시 아이콘인 비욘세도 비건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크 러팔로, 헐크도 바로 고기 없는 월요일의 서포터스입니다. 이 외에도 어벤져스에 나오는 10명의 스타들이 바로 다 비건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자, 이만큼 헐리우드 스타들은요, 자기들의 공공의 이미지와 공공적 가치를 연결시켜서 자신들의 유명세를 오히려 더 많은 분들에게 공익적인 가치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가치지향적인 삶은 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맨 처음부터 이런 스타들과 이름을 오르내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건 아닙니다. 그저 한약국에서 조용히 약을 짓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공공의 가치가 이렇게 하나 한 씨앗처럼 들어온 다음부터 제가 다양한 나라를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또 이런 유명한 분들의 콘서트나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2014년 저에게 뉴욕 맨해튼에서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미틀리스 먼데이 USA라는 곳이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뉴욕에서 워크숍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뉴욕에 가봤더니 저와 같이 뜬금없이 시작한 사람들이 22명이나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약 30개국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매우 반가운 형제처럼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2015년에 유엔 기후변화 총회에서 함께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가치가 통하니까 많은 것들이 통하더라고요. 현재는 고기 없는 월요일이 약 40여 개국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시안 네트워크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구글로 연결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각 국가의 활동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지 함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에서 Good Food Hero Forum이라는 곳에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먹거리에 관해서 활발한 활동을 한 영웅들을 연사로 초청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제가 한약국에서 약을 짓는 사람인데 이렇게 먹거리에 대한 활동으로 외국에서 나를 영웅 취급을 하다니 너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전 세계에서 먹거리를 조금 더 건강하게 제안하는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중국 베이징 대학, 그리고 청와대학,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참여를 했고요. CIA, 미국 요리학교, 그리고 뉴욕타임스에서 취재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예일 대학의 다이닝 사업부의 책임자의 발표였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식당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밥을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철학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예일 대학은 전 세계에서 리더를 길러내는 대학인데 강의실에서는 지식을 전수하지만 식당에서는 문화를 전수하는 곳이고 네트워크를 시키는 곳이다. 예일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장차 전 세계로 나가서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인데 이들이 먹는 밥은 전 세계의 먹거리의 선두 주자가 될 그런 밥이다. 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전수해 주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철학에 힘입어서 예일 대학에서는 먹거리가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텃밭 농사를 짓고 또 지역 주민들과 네트워킹 하면서 파머스 마켓 같은 곳에서 또 먹거리를 판매도 하고요. 결국 대학생들이 지식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진정한 배움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예일 대학은 현재 80%가 채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30년까지 예일 대학 다이닝 사업부의 목표는 100% 채식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의대에서 먹거리에 관련된 쿠킹 클래스를 정규 의대 프로그램 중에 선택 과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저도 하버드 의대에서 열린 프로그램에 잠시 참여를 했었는데요. 대부분은 채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채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의대생들이 환자들에게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코칭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바꿔야 된다는 게전 세계적인 대세라는 점입니다. 2019년 1월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단 가이드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Eat Lancet 리포트라는 것인데요. 17개국의 37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까지 인류가 먹어왔던 식단들을 각 나라별로, 대륙별로 분석을 하고 2050년 지구 인구가 100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지구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관한 리포트였습니다. 이 리포트의 결과는 아주 명료하고 심플했습니다. 지금보다 전 인류가 고기를 2배 줄여 먹어야 하고 채소를 2배 늘려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2가지의 레시피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12가지 레시피들은 대부분은 채식이었고요. 약간의 생선과 유제품, 계란이 포함된 플렉시테리언의 그런 식단이었습니다. 이 리포트를 총 책임했던 월터 월렛이라는 과학자는요. 이분은 하버드 역사상 딱세 명밖에 없었던 하버드 공중보건의학 대학의 학장 분이셨습니다. 이분께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당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 고기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밥상에서 정말로 고기를 얼마나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정말로 건강하신가요?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는 한방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한방의에서는 우리 몸을 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 자체가 우주의 에너지가 갈맞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자연이 서로 소통하고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몸은 음양오행에서는 다섯 가지 기운이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 갈맞아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 가지로 참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바로 토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오행 중에서 토는 우리 몸에서 위장과 연관이 됩니다. 즉, 먹고 소화를 시키는 위장이 오행의 에너지 중에서는 토에 해당이 되는데요. 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땅의 에너지입니다. 땅은 우리가 농사를 짓고 모든 작물을 기르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굉장히 병들어서 우리의 터전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결과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한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몸이 병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파괴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구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파악하는 가이아 이론이 있습니다. 지구는 상처받을 수 있고요. 또한 자유로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다면 우리의 가이아는 아마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주는 에너지를 보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가이아의 상처받은 영혼이 우리 전 지구를 이렇게 뒤엎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몸에 대한 감정은 어떠신가요? 제가 강다솜 아나운서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드셨던 음식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맛있고 행복했던 추억 있는 음식이 뭘까요? 제일 행복했던 추억. 저는 어렸을 때비 오는 날이면 할머니께서 인절미를 구워주셨거든요. 저 인절미를 구워서 꿀에 찍어 먹었던 기억이 좀 가장 맛있고 기분 좋고 그런 기억인 것 같아요. 그때 떠올리시면 지금도 그때 감정이 떠오르죠. 네. 네. 누구나 그런 감정에 되게 따뜻한 그런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이 질문을 남녀노소 또 해외에 나가서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요. 정말로 가장 행복했던 음식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나 평범한 집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밥은 그냥 집밥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해주신 음식,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 방과 후에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반갑게 안아주시면서 나눠주셨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정이 뭉클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관계와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태껏 채식을 하라고 하면서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관계를 단절시키세요. 관계를 끊으세요. 여러분과의 추억을 끊으세요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왜 사람들이 채식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채식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채식을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즉, 음식은 단지 사람의 가치만으로 선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문화가 있고 관계가 있고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잘 버무려서 사람들에게 제안을 해볼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드셨던 음식들을 시간 추이별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어떤 시기에는 매우 건강한 음식을 먹었던 시기가 있고요. 어떤 시기에는 인스턴트 음식만 먹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또 주변 환경이나 주변 인연이 바뀌면 간이 짜거나 매운 음식을 드셨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그 시기마다 자신의 몸매라든지 건강의 상태가 매우 달라졌죠. 즉, 우리가 먹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you are what you eat인데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일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채식을 하고 싶다, 만약에 내가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고 싶다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관계들과 감정들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아들 때문인데요. 저희 아들이 중학생 때 제가 채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들을 두고 엄마가 채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집에서는 고기 요리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저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전에도 그다지 요리를 잘하는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주중에는 주로 삼겹살이나 고등어 한 마리, 아니면은 햄이나 소세지를 구워주고요. 주말에는 기분을 낸답시고 피자나 아니면 햄버거를 시켜주는 보통 그냥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채식을 하고 나서부터 일단 제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리를 하면서 어떤 감정의 변화가 왔냐면 저 자신에게 내가 뭘 먹고 싶은지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How to 지식 채널.